약간 좀 조지는 스타일인데. 파이팅. 생타이가 눌릴 수도 있어. 맞아. 어, 워낙 다들 나이도 다르고. 아 그래. 얘분이 잘하고 있어? 빠디 빠디 하고 있어. 항상 잘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이거 진짜 귀엽다. 나 얘 침을 어떻게 눌렀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뻐. 맞습니다. 일러붙는다. 나 오늘 예쁘다. 아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희야 봐. 자 사람 맞춰 주시고. 아, 너무 지금. 야. 분위기가 너무 진행이 없나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한번 사람 맞춰 주시고요. 자 앞에 있는 자리 한번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리 한번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리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자리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물심양면으로 방송을 찍고 있는 우리 최군 선배의 왼손 오른손은 윤성이고 그렇죠 왼손 우리 지훈잼이 한마디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 자 지훈잼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제가 그래. 지훈잼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훈잼 앞으로 한번 예. 자 지훈잼의 사는 제가 한번 채워드릴게요. 예, 저희 2부 특별 MC는 전 KBS 출발 드림팀 MC 이창명 씨가 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훈잼 전화 자. 좀 채우겠습니다.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잼 혹시 폭탄 괜찮나요? 아 좋아 아, 내가 진행할게. 아이고 지금이 완전 피가빵치 같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은진 제가 전화 한번 채우고 나 줄까? 이런 거 볼래? 아니야 폭탄 예요 투유님 들어왔는데? 아 예 어서오세요. 아 그냥 해봤어. 자 지은진 앞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다들 잔 채우셨나요? 아니요. 예, 잔 한번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야? 이거 술 언제 더한다? 내가 그럼 봐. 자, 잔 한번 채우시고 지훈잼이 좀 카메라 좀 나올 수 있게 한번 아 지방 자 이걸로 지훈잼을 위해서 의자 세팅했습니다. 예 이걸로 지훈잼을 위해서 예 앉으셔가지고 우리 카메라 좀 보시면서 카메라 보시면서 야, 마이크를 그러면 진행하는 우리 현수 형 좀 이번에만 한번 제가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잔 채우셨으면 잔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들 잔을 머리로 한번 잔머리로 자 우리 최군 선배 왼손 우리 지훈잼의 왼팔 그렇죠 아 왼손 그렇죠 예. 예 패닉이 부릅니다 왼손잡이 자 우리 지훈잼이 우리 최군 선배 오늘 생일입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또 함께 하는 또 그런 동료로서 우리 최군 선배에게 한마디 한번 부탁하면서 저희가 잔 한번 채우겠습니다. 자 우리 최군 선배에게 한마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훈잼이 최군의 치면 화이팅 해치면서 잔 한번 비워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지훈잼 준비되죠? 네. 자, 최군의 치면 화이팅 한번. 하나, 둘, 셋! 최군! 화이팅! 되게, 부장님. 그래, 다들 즐겁구만. 힘이 납니다. 그래 우리 다들 잘 있고 아이 거부장님 아이 예 부장님 나 나열이 사람이 대표하니까 불편하세요? 아니요 실력 있으시던가 저희 저 불러만 주시죠 아니 거부장님 그리고 이렇게 낙하산을 떨굴려면 제대로 떨궈야지 약간 네. 그 청주 그 지사에서 올라온 누구지? 초고머시기? 네 어디 갔어요 지금? 그냥 뭐 휴가만 보고 그냥 간다고 하니까 저야 뭐 아니 분위기만 띄워놓고 하면 아 누가 앉으라고 그래도 앉지 마세요 아이고 저기 대표님 한 잔 하시죠 네 한 잔 받으세요 아 저 거부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아주 없습니다 한 잔 아우 앞으로 뭐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데뷔도 되시고 저희 나무도 팔아 좀 주세요 우리가 또 거박이 이후로 형님 잔 하나 아유 예 대표님이 또 한 잔 따라주신다는 잘 보고 있어요 아 예 요즘에 아니 근데 요즘에 야방 DJ들이 힘들어 죽어나가는데 그걸 잘 피해나가더라고 역시 뱀의 눈은 그렇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제가 이제 네. 말씀 드린다면 소나기는 피해가겠다 이런 때문에 여기서 잘못 걸리면 이제 영원히 은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부작이에요? 대화 드라마 아니에요? 거의 끝났어? 최 사장 아 예 아유 도련님 회장님 야 껍질 이 새끼야 아 도련님 미쳤나 진짜 도련님 껍질하러 왔나 진짜 아유 회장님 어서오십시오 아 한 잔씩 따라줘 예예예 아 우리 또 회장님 한 잔 따라 드려야죠 예
커피 시킨 적 없는데? 너무하네. 커피 시킨 적 없는데? 잔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 아 매콤절 감사합니다. 1017개 감사합니다. 아유, 천남철. 아, 내가 네, 감사합니다. 맥주를 또 이렇게 맥주를 말하는데. 나도 술 시원하게 주시네? 아, 우와. 자, 같이 자, 먹다. 대박 신기하다. 아, 자, 같이 한잔하시죠, 지금 회장님. 아, 여기. 아, 이렇게 회장님 역시 승승장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차도 하나 뭐 새로 뽑으셨다고. 아니, 우리 언제 끝나요? 하래, 하래. 지훈아, 여기. 나도 어뭐뭐뭐왜 뒤에 뭐 어? 어 그래 그래 이거 아 저희가 뒤에 핑크 우리 애기 나온다 어머 그래야 아 뒤에 이거 꺼달라고? 네 예 이거 좀 꺼주세요 네 뭐 뭐 시킬 거 시킬 거 맥주 10병 더 주시고 맥주 10 어 그러네 맥주 10병 더 주세요 야 너 술 주셨어 술 주셨어 더 시켜 오늘은 아, 나 먼저 팔아 왔다, 언니! 어, 진짜 오늘은, 아 그럼. 어? 우리 죽을 수 있어. 오늘은 진짜, 어. 그럼, 그럼. 와, 이거. 봤어, 봤어? 그래. 있는데? 9번, 9번. 있는데? 어, 상남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먹어도 되는 거지? 응. 먹어도, 아, 오빠 먹어도 돼? 다 먹어, 다 먹어. 케이크? 헤이, 아우 다 먹어 다 먹어. 자, 그럼 어, 형님. 오빠 가요? 네, 먼저 왔어.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거 안 돼요. 아우, 신촌에서 날 세우고서 가야지. 가루 없이 난 못 살아. 가루. 죄송합니다. 여기 체육회. 9번 방 열렸나요? 정말 신났네. 세팅 되면 얘기 좀 해주세요, 9번 방. 가려요. 그리고 생일 많이 축하해주세요. 오빠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사귀네. 어, 사겨. 오빠 가세요. 나지마. 안녕하세요. 아, 근데 무슨 행사하고 왜 MC만 보다 다 붙여가는 것 같아. 그러면 MC만 보다 가도 9번 방에. 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이제 9번 방 세팅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체크터 힘내자님 우리 추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내자님 추국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은 진짜 죽어도 행복한 날이네 진짜 예. 죽여줘야겠네 어? 죽여줘야겠네 아 진짜 오늘은 진짜 죽어도 돼 와 아 우리 조카님 또 처음 축하 감사드립니다 좋다 고맙습니다 어 10년인가? 29일 추국에 감사드립니다 안주 시켜도 돼요 그냥? 아 그래 안주가 너무 없지 광어에 어, 광어에서 광어인? 여기가 그게 없나? 좀 못해. 광어인 시간이요? 아, 이승인 다우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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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악 보내주겠는데 나 네이버 그 음악 같이 미친듯이 그냥 막 외로움이 감사합니다 호루라기님 고맙습니다. 호루라기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 여러분들 오, 이제 이틀이면 우리 도화 생일이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좀 예. 아, 자 혹시 이번 달에 생일 있는 분 DJ 분 중에 예 도화밖에 없어요.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근데 오빠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 거창하게 생일 파티 안 해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아니 뭐 나도 마찬가지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지. 아 쏘지마 누가 얘기했어? 자야! 내 초장 유출 음악 틀어야 돼 아, 초장 음악 틀어주면 그냥 바로 초장 유출 와~~ 광규? 광규 아 우리 형 기훈이가 오늘 못 광규 오빠 뭐야? 아니야 나도 이게 원래 무슨 아 나도 그 연락처럼 내가 흥이도 많이 쓰는데 아 저희 그 안주가 너무 없어가지고 분식류랑 과일이랑 뭐 야채랑 뭐
주실 수 있는 거 한데 다 주세요. 아, 예. 네. 어우. 싹 다. 그 방에도 그렇고. 또 먹고 싶은 거 없어? 사장님. 네. 밥통은 없나요? 김치볶음밥, 라면. 라면. 뭐 짜파게티. 그냥 뭐 여기서 나오는 거 다 주세요. 왜? 라면 라면 두 개, 짜장면 두 개. 짜장면은 없지. 짜장면 조금 뭐야? 저쪽 두 개. 네, 짜파게티 이렇게. 짜장 두 개. 아, 짜파게티. 말투 놓으려야겠다. 라면 두 개, 김치볶음밥 두 개. 뭐 분식류. 생선찌를 김밥 천국에서 하지 그랬어. 그냥 싹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께서 KBS 샐러드랑 떡볶이 서비스. 아, 거기에 이어서 더 주세요. 됐어요. 일단 라면 두 개랑 짜파게티 두 개. 네. 김치볶음밥 두 개. 또 여기서만 나오는 메뉴가 뭐가 있나요? 과일이요. 언니 케이크 줄까? 과일도 없는 것 같아요. 과일은 근데 된 것 같아요. 과일 아 과일도 하나 더 주시고요. 다 주세요. 네 주세요. 네. 근데 어? 아 궁금한 게 아까 그 뭐 나 오면은 오피스. 아 사실 걔가 그 말숙이라 뭐야 이거 말숙이라고. 말숙은 집이야. 치킨 시켜달라고? 오고 있는데. 오고 있다고 지금? 어, 그래, 치킨도 하나 시켜야겠다. 치킨도 지금 17,17 어, 누가요? 중동님 있어요. 아, 우리 중동님 또 최고최고게 치킨 값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킨 또 세 마리만 시켜주세요. 네, 그냥 프라이드 드릴까요? 뭐 프라이드 양념 반반 네, 네, 다양하게. 네. 아, 그냥 이럴 바에 그냥 롯데리아에서 생일 잔치. 강블링이 감사. 어? 지금 여기 푸드파에서 대회하는 거 아니죠? 아 진짜 궁금해가지고 밥 못 먹어요 오빠. 아, 사실 장소만 이렇게 럭셔리하게 해놓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출발한 분들이 지금 있어? 와 석인이가 와 석인이 감사합니다. 큰 게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자기 방송 끝내고 이제 출발하시는 분들이 사실 한 10분 되세요 지금. 그럼 나 어? 너 왜? 성호도 어, 다. 아, 그니까 방 계속 잡는 거지. 송 오라고 되나? 아, 그럼 이따 오라고 할까? 어, 근데 그 친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아, 그 친구는 살아남을 수 있겠냐? 연예인 다 죽이네요. 알았어, 알았어.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정적이 흐르기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이랬어. 뭐. 아니. 음식 오면 얼마나 말이 없을 거야. 그래 밥 좀 먹고. 아 그것도 재밌는 거야. ASMR 마이크 가져갔어 혹시? 어? 생일 파티 ASMR 하려고. 가져왔어야 했는데. 아 근데 난 진짜 이거 오늘 채팅창도 안 보이고 너무 좋다. 아 나로 아 그래. 아 나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 9번 방이 채팅돼 있더라고. 어 바로 앞이야. 가게? 은혜님 9번 방 가실래요? 아 9번 어, 9번이에요 일단. 은혜야 나도. 아, 9번? 아, 전화 와. 뭐야? 맞아요? 아, 진짜 생일 잔치네, 이거. 노래도 시켜야 돼. 9번 방도 세팅 좀 해주세요. 네, 안주랑 막 팍팍팍. 최고로님, 과자 왔어요. 어, 과자 좋아하죠. 아, 네, 왜 감찬지. 아, 우리 NK초이님, 12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또 우리 NK초이님 오셨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좋아, 좋아. 너도 우리 예분이 팬들이랑 가을이 팬들도 다 보고 있는데. 재고 생일 축하해. 고마워, 고마워. 예분아, 오빠 어떻게 좀 잘 살아? 아, 조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정말 저도 많이 봤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뻐요. 실물이 더 이쁘네. 아 진짜요? 네. 언니. 네. 얼마나 언니예요? 언니예요? 많이 언니예요. 저 여덟이에요. 여덟이요? 네. 아 많이 언니. 여덟인데 왜 손가락은 세 개로? 그렇게 많이 언니는 아니고. 젊어서. 초반이시죠? 초반이요. 전 예분이랑. 여기 이모뻘. 제 예분 아저 제이 채인님 네 안녕하세요. 프로복서 출신. 아 진짜? 전국대 금메달 출신. 안꺼볼게요. 아 우리 그 오른쪽에 우리 지호 누나 실물 깡패. 성격도 실제 깡패. 들어 조심해야 돼. 노년포차 이런 데서 만나면 조심해. 감사합니다. 예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유은이 아프리카 3대 댄서. 오 노 나 댄서.
수업 보고 못해요. 좀 배워 배우고 싶어요. 귀여워. 좀 저 스타일은 도아 언니 스타일. 전 도아 언니. 아 진짜요? 네. 제가 아. 도아 언니 근데 도아 언니가 실물이 더. 아 진짜요? 아. 눈이 땡글땡글. 포켓볼 한번 해. 아 포켓 하시나? 저 포켓 칠 줄 알죠. 그냥 반지당해. 주기야. 나도 처음에는 솔직히 오해했었어. 조선족인 줄 알고. 아니요. 저 원래 이래요. 맨날 아, 아닙니다. 할머니가 키워주셔가지고. 아 진짜? 귀여워. 진짜 이게 네. 만약에 가식이면 퀄리티는 좋았어. 원래 저는 말투 많잖아요. 나도 처음에 오해했어. 저는 21살 아직 너무 어려워. 귀여워. 저는 아직 21살. 어 가까이 살아요. 어머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용돈 주네. 어머 이거 나무짜리. 어머 감사합니다.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한 장 나 이거 받아보고 싶었는데. 얼굴 근데 진짜 작다. 나 이거 가져야지. 나 이거 가져야지. 게이드. 제이는 라이트 줘. 어? 라이트. 아니 사진 알았지. 아 언니야. 여기 있다 사이. 라이트.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천천히 알아가면 사는 거. 가을 언니. 방송 끝났습니다. 가을 언니. 잠깐만 또. 그래. 그렇죠. 가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네 생일 때? 저 생일 저 원래 생일 아무것도 안 해요. 아 밖에서 술도 안 먹을까? 아 네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에헤이. 그럼 안 되지. 아 저. 아니 도화 생일에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아사코사님 또 우리 이라사께 하나뿐이 아사께 감사합니다. 다 있어. 야 뭐 안 해? 예분이 할 때? 아 야 우리 도화 할 때? 야 넌 빤스가 다 보인다. 아니에요. 아니 봤어? 아 그거 봤으면 왜 그렇게 봐? 아니 이거 그건데요? 이거 이씨. 네가 일어나서 뒤로 돌아봐. 빤스로 보이지? 아 벤티 아니고. 아 뭐 아 벤티 아니면 일어나서 뒤로 돌아봐 한번. 아니 왜 이건 안 먹으라고? 아니 이거를 아 저 뒤로 돌아봐. 누가 팬티라고 생각하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이 이건 뭐 팬티 아니야. 뭔데? 아니야. 제주 팬티 아니라고. 이거 그거라고 쫄가지라고. 아니 제주를 자체가 너무 팬티처럼. 아 그럼 원래 그렇게 나와 있어. 되게 망사. 쫄가지가 이렇게 망사야 왜? 진짜 팬티 아니야. 근데 팬티 같아. 아니 근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어 근데 팬티 같은데? 팬티 아닌데? 팬티지? 어. 아니야. 아니 너무 어린데? 이거 너무 팬티인데? 아니야 너무 팬티네. 아니야. 아니라고. 팬티면 영정이야. 어 아이고야. 그래 그래 아이고 은하가 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아 봐봐. 들어와. 아 은하야 고맙다. 아이고 케이크를 또. 어? 일로 들어와 들어와. 어 여기 오빠 옆으로 오빠 옆으로. 우리 저기 은하는 사실 다음 주에 저랑 합방 예정이었는데 어 우리 은하는 우선 케이크를 앞에 줄게. 우리 은하 짠짠짠. 아이고 고마워.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카톡을 보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지금 처음 아 너는 9년 이제 케이크랑 합방했었지. 아, 맞다. 유명한 캐순이. 유명한 캐순이. 그러니까 남순이랑 합방을 했는데 유명한 캐순이. 그래가지고 케이... 그러니까 은하입니다. 은하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은하 같은 경우는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얘가 착각을 한 거야. 그 다음날로 착각했니? 아, 저 다음 주 토요일인 줄 알고. 아 다음 주 토요일로 착각을 해. 그러니까 왜냐면 당일에 보내가지고. 그래 은하 고맙다. 오빠도 처음 보는데. 왜? 뭘 봐? 왜? 야, 은하 한 잔해. 지금은 뭐냐면 얘는 진행 이런 거 다 끝나고 이제 편하게 이제 한 잔씩 하는 분위기니까. 야,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 이게 예분이. 은하가 몇 살이지? 저 22살. 다 동갑내기네. 그리고 왼쪽에 왼쪽에 우리 DJ 박가을. 가을이. 가을.
아니야. 아, 아이고. 사진 안 찍을 수 있는데 올려는 거 아니에요? 여자만 딱히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고 보니까 약간. 아, 너 졸라. 아, 여자밖에 없네. 저희 콜라 네. 좀 주세요. 콜라요. 콜라 4개, 사이다 4개 이렇게 주시고. 자, 야, 그러면은 저기 뭐야 우리 아니, 저분 좀 챙겨. 누구 초이? 초이가 어떻게 또? 이쪽 오세요. 아니 일찍 와가지고 여기 아니 아니야. 아니 저 이쪽으로 오시. 저희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 다. 저희가 뭘 잘못해 실수하신. 아 니네가 절로 가. 초이 없어. 아 진짜로. 아니 초이가 와도 되고. 아 근데 빨리 와. 거루형 없을 때 빨리 와. 빨리. 구해주는 거예요. 아 장난이야 장. 아, 저 고맙다, 초이야. 초이가 옆으로 조금만 땡겨. 그래, 조금만 땡겨. 그래. 혼자 온 사람들은 좀 섞여. 그래. 그래, 우리 네 명은 좀 찢어지자. 그래. 같이 왔으니까, 니네는 또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돼, 빨리. 어떤 이미지? 니네끼리 논다는 이미지. 어디로 가? 뭐로 어디로 가? 그냥 앉아있어. 아, 너는 앉아있어, 그냥. 그냥 앉아있어. 난 아무랑 다 잘 놀아서. 하지마! 하지마 진짜. 은하 잔줘야지 내가. 아이고 예분아 예분이 저거 하나만 주세요. 은하 집에서 왔어요? 방송하고 왔어요? 오해 오늘 안 했어요. 갑자기? 갑자기 왜? 이거 내 거고 이거 네 거고. 근데 여자가 엄청 많아. 나 때문에? 이거 저 술을 잘 먹는다. 아 그래? 아니 근데 진짜로 남녀 비율 진짜 50대 50으로 그랬는데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네? 넌 남자 애들한테 어떻게 하고 다닌 거야 인생을? 이렇게 국가극으로 나뉠 수가 있어? 근데 진짜 자적자라고? 자신의 적은 자신이야. 내가 얼마나 스스로 못하고 다녔으면 나 내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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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문아 그러죠 여기도 하고 나도 이제 예문이가 저 엄청 생겼어. 은하님 예문이 그건 아이가 어려서 은하님 은하님 아닌데 아 강남도 분위기는 약간 좀 허용한 스타일. 닉네임 받고. 근데 의외로 분위기가 그 분위기 좋더라. 신기한 게 얘는 인맥 이렇게 다양하지 않아. 만나는 사람만. 예문이 어디가? 화장실 가면 자기가 좀 잘 만나는 거야. 똥싸고. 네, 예쁘다. 귀신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진심 같다. 그런 게 없어. 언니 맥발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오빠야 뭐 오해? 있네 멀리 있잖아. 진짜요? 아 알았어. 내 볼게. 여기 저 생긴 거 금색깔에 아니 이거 허리야? 원래 이러잖아. 금색 뭐라고? 아 아니야 잘못 알려줘 죄송해요. 아니 왜? 방금 일어나셨는데 허리가 왜 이래 이러면서 허리 막 터진 거 같아. 이게 은혜 거라고 해서 좀 은혜 줘. 왜? 은혜 가야 된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그래? 따로 국밥이에요. 아 은혜 가는구나. 근데 방송해야 되니까 언니 아니 아 지금 당장 가겠다는 게 아니라서 별 준비를 천천히 해.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가려고. 은혜야 은하님 김은하님 이거 22살이시고 걔 혹시 자변 게 있어? 아 근데 자병기 있어도 여자가 저기서는 못 사지. 느낄래. 성래? 느낄래. 가을. 아, 좀... 제 옆에 계신 분 은하님이시래요. 은혜 치기 쉽게. 은하님. 아 이거 뭐 이렇게 해놔도 되냐? 네네네. 원래 술 먹을 때 평상심장이 아. 누가 보면 내가 진짜 여자랑만 막 연락하는 사람인지 알겠다 진짜로. 태국 부자 같은 중국 부자 같은 느낌. 중국 부자. 아니 근데 내가 오늘 못 온 사람들 누구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우리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나 남자들한테 연락 더 많이 했어. 아 진짜? 근데 안 온 거 보면 성격이 개쓰레기 같은 거 하는 거지. 근데 되게 그래서 엄청 많이 본 거 같아. 그럼 저 왔다 가는 분들까지 하면 이노야 진짜 고맙다. 아 아니 당연히 와야죠. 나 안 맞지? 나도
아 우리 100개 감사합니다. 경준이 고맙습니다. 아, 오늘 와주셔서. 아 그리고 지훈아 잠깐만 카메라 여기 한번 좀 비춰줘. 지훈이 받았냐? 네 아이폰이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거기는 아니요 아니요 여기 그 다양하고 좀 재미져가지고 조심해. 다 마셨어? 오빠가 좀 많이 먹었어. 얼마큼 먹었어? 아니 근데 누가 봐도 느립이잖아. 뭘 조심해. 제가 술을 별로 안 따라가서. 아야 막준 주는 데나 먹을 거야. 야 야 승탁아 술을 두 병 더 시키지 않았냐? 시켰지? 왜 안 오지? 시켰잖아. 왔잖아. 아 왔어. 여기 하나랑 저기 하나 있잖아. 이거 좀 은하 씨 좀. 야 승탁아 은하 씨야. 은하 씨 아까 은하 씨 별풍선 쏘신 분이잖아. 갈게. 아 아 어디 가세요? 바로 빵. 감사합니다. 형님. 강남에서 한 번도 안 마시던데. 예쁜 게 여기 와. 아, 형님 성실어. 예쁜 게 여기 와. 아, 지났어. 예쁜 여기 와. 지났어. 아, 내가 더 있으면 다들 주사. 아, 불편하죠. 아, 방도 따로 잡았는데 뭘 불편해요. 젊은이들끼리 놀아야지. 아 무슨 뭐 아니 뭐 이따 먹어봐. 나 그럼 들어가세요. 무맛 형이 들어가세요. 채팅 그 이거 바꿀 수 없어.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 형님. 이거 어떻게 가세요? 글씨 제일 좋다. 아 진짜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글씨 아싸. 야 와 근데 진짜 아쉽다고 한 얘기인가? 아싸, 네. 아싸, 아, 좋다고. 아, 원래 그런 캐릭터가 좀 그런 거라서. 네, 아. 글씨체 어떻게 하지? 버로영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은하야 들어오고, 가을이 좀 붙어. 아, 유은아. 네. 내가 그때 너랑. 트윈님 계신가? 트윈님? 하디 형 BJ야. 트윈님 계신가? 아는 분들이. 그, 어?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았는데 나 재밌었어요. 댄스 컨텐츠인데 있다 있대 형님 있대요. 언니! 안녕하세요. 말투? 야 니네들이 어떻게 같이 하냐? 새로운 스위퍼들 잠깐만 어서 들어. 아니 가봐. 아니 뭐 마스크 왜 하고 왔어? 아 우리 고말수가고 우리 세나 세나가 왔습니다. 키가 몇이에요? 키가? 아, 우리. 우리 말속이. 야, 어떻게 같이 왔어? 어디서 잤어, 너? 어, 형님. 잡았어. 아, 그래? 부부 한 번이야? 부천이요? 아, 부천이요? 실용적인 선물 감사드립니다. 아 뭐야 이게? 아 이거 최군 만수가 하세요. 세라의 말수. 이거 고가예요. 이거 4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고가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이거 담배 누구야? 이거 담배 누구야? 우리 세라의 말수. 지훈아 저 생일 저쪽에. 고맙다. 아, 아, 전라도. 치킨 세 마리 시켰지. 지금 가을이 젖었어. 아까 수면 우리가 머리 좀 빨리 줄어. 말소니! 머리를 잘랐어요? 어머 잘 어울리네. 너무 배고파요. 아이고야 세상에. 야 왜 적당히 이렇게 뜨뜻해. 너 라면 먹고 싶은. 이거 한 잔 언니. 술잔 사와도 돼. 술잔. 간지나게 한번 따라 봅시다. 언니가 이거 나 죽이려고 따랐는데.
오프너 앞에 있는 사람 오프너 좀 주기. 오프너 있는 사람 오프너. 오프너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누나네. 세나. 세나. 안녕하세요. 예분이랑 반갑습니다. 예분이 여기 마당이야. 김치볶음밥은 하나만 주세요. 저 없어도 돼요. 여자애도 위주로. 죄송한데 저 과자를 좀, 네, 좀 빼주시면. 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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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식집이 아니라. 야, 나 댓글 여기다 과자가. 아니, 오빠 핸드폰 어디 갔는데? 나 지금 방송 중에 핸드폰. 여기서 꽂아봐, 네 거 핸드폰이. 시청자분들 거 하나라도 줘. 안녕하세요. 뭐야! 어느 정도 흥건하게 먹었으니까 너도 내가 도아한테 부탁. 내일 모레 이제 이틀 뒤면 생일인 도아한테 생일 축하 노래 하나 들어도 돼? 아, 네, 그럼요. 진짜로? 네. 그러면은 네, 띵동 누르고. 예, 집사님! 아, 맞다. 생일 축하는 아니고 생일 끝났으니까. 아, 이렇게 치라고? 하나 불러! 도아야 노래 하나만 해주라. 우리 또 디너쇼 맨키로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통닭도 오고 뭐 먹을 거 많이 오니까. 은하 씨 밥 먹었어요? 아니요, 저 술이 좀 술이 맛있어요. 술이 맛있어요. 난 일반인데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다음 주에 방송 끝나고. 아, 우리 또 소유 누나 감사드립니다. 소유 누나 감사드립니다. 레마스테 감사드립니다.
어 잠깐만 여기 어야 아로마 나 띵동하고 있는데 야야야 다음 나오라고요? 아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 추윤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돌아온 경준님 감사드리고 어예저 마이크 세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우리 도화 부를 땐 도화가 또 내일모레 그러니까 도화 위주로 좀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스테디로 해주세요. 스테디로. 아 그럼 도화가 너 옷을 오늘 엄청 이쁘게 입고 왔네. 귀엽죠. 어. 노래 부른다고? 배불러. 충분히 잘. 아니에요? 와 초유 사단이야? 이거 뭐야 풍선 이거? 와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 호우가 조심해. 여기로 보이는 어, 투유 누나 감사드리고 투유 사단 감사드립니다. 맞춤이야. 아 진짜 여러분들 제 중규는 진짜 제가 형님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지지겠습니다. 와. 맞춤이야. 네. 아 미쳤다. 에어컨 좀 켜. 뭐야 어떤 곡 부를 거야? 오빠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생일 끝났어 이제. 네가 잘하는 거. 그리고 도화가 여러분들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DOA라는 이름으로 가수로 활동 중이에요. 멜론에 DOA를 검색하면 뭐지? 데드 오버 라이브 맞나? 아니야, DOA. 어. DOA. 아 근데 도화라고 잘해. 감사합니다. 우리 K2U 사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와, 장난이다. 아, 그치. 근데 옛날에 현실적으로 지원 누나. 얘가 지금 너무 떨린데 BJ도 실제반도 너무 예뻐서. 아 왜요? 수유사가 쩔어? 아 감사드립니다. 세상구경님 감사드립니다. 투유애님 감사드리고 아 투유애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 지훈이 고마워. 오늘 수고를 해줘. 그렇게 해줘야지. 마이크 4장이야? 오케이 오케이 굿장. 아 우리 지훈이 오늘 프로페셔널. 좋아하는 노래 나는 아 잠깐만 여러분들 도화가 불렀을 때 제일 좋은 노래가 뭐죠? 그렇게 크게 뭐가 도화 불렀을 때 뭐 호랑 풍뎅이가 부르지 않아? 부를 줄 알아요. 아 근데 노래방이 있어 그게? 아니 저기 호랑 풍뎅이가 뭐야? 도화가 좀 그냥 오늘 하루야. 그냥 오늘 하루야? 아니 진짜 오빠 아, 죄송한데요. 섹시 댄스? 어? 네, 죄송한데 싫어. 아니 너는 노래만 불러. 아 너는 노래만 불러. 아 죄송한데 싫어요. 아 노래는 도화가 댄스는 유은이가? 아니 근데 호랑풍과에 맞는 섹시 댄스가 그게 무슨 노래인데 언니? 그거 얘 수금 노래. 그게 뭐야? 장원은 그거야? 아 고맙습니다. 세나 시티님 감사드립니다. 세나 시티님 맞나? 누구지? 아니 네 팬인데 누구냐니? 아 은혜는 이쁘죠? 네, 은혜 여기. 그래 야 지훈아 이렇게 찍어보니까 아주 좋다. 각도가 아주 살아있다. 뮤직비디오 해주고. 아 세나 씨. 아 실수. 와. 야. 어 세나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와, 내가 이 댄스하기도 되게 좋다. 무대가 넓어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을 종합해드리면 여비제이들이 서로 이모에 다 나타나고 있다. 여기는 노란 시장입니다. 내가 적어요. 너무 녹았다 근데. 아, 다 주는 거야. 아, 진짜. 지금 대장 마이크야? 그만 먹고 버리고. 대장 하는 게 나을 마이크 어디 있지? 아, 여기서 어, 잘했어. 아. 요즘에 진짜 뭐 롤은 뭐 기본이고 지금 배틀그라운드로 접수하고 있는 이조가 아주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리 형님 부르면 바로 축하드리고요.
또 많이 또 훈련이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야, 네, 진짜 그래도 네. 그래도 뭐 저 일 때문에 술을 못 먹더라도 짜는 한번 하자. 죄송합니다. 아, 와, 또 로이가 아, 야, 말숙이 알아? 아, 본 적 있구나. 어. 자, 그러면 우리 2조로 왔는데 한잔 하시죠. 어. 자, 자연 다 같이. 아, 이거 한 사람은 괜찮네? 네, 아이고. 맥주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아, 고맙다. 야, 이순이야. 그래, 형이 진짜. 아우, 야, 이렇게 너무 고맙다. 아, 우리 은하님. 아, 이거 나왔다, 나왔다. 우리 내가 소개해주면, 김은하님, 예분이. 왼쪽에 우리 승탁이, 그 다음에 바비바비님, 케이, 은혜, 우리 박가을님, 우리 고말뚝이, 우리 세나님, 오른쪽에 디제이 세나님, 우리 저기 지호님, 오른쪽에 유우님, 저기 인호, 김인호, 이호님, 오른쪽에 현수님, 야광방송님, 그 다음에 도아님, 저, 여기 여기 식당 이모. 아, 뭐 드실 거야? 맥주만, 맥주만, 우리 이조, 맥주. 야, 이 새끼, 우리 아남다니으로. 그치? 오빠 따라줘요? 아, 너무 반갑다. 이거 완전 반갑다. 맥맥 드세요. 어? 맥주 한 잔 주세요. 아. 좋아 보인다. 그쵸. 아유, 많이 야, 로이 저 몰라? 로, 아, 알죠. 아이고. 알죠, 로이 저. 지금 이제 다들 조용히 몰래 하시는 거 같아요. 조용히 몰래 하시는 거 같아요. 시간인 거 같아요. 집에 몇 시? 얼마 뒤에? 좋아 보인다. 아, 형님. 강남 올라가는데. 치즈 많이 시키고. 도우도 어디 살지? 도우돈 좀. 아, 최근이야. 치킨 먹어야지. 아, 그래, 그래. 소개를 안 했구나. 중규야. 아, 아 너 좋아. 저, 봉준아. 아, 잠깐만. 네. 봉준이 맞지, 너. 아, 맞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원래 아는 사이야. 아, 그치. 잠깐만, 우리 사이 만났잖아. 아! 아! 요즘에. 어? 우리 형 있는데, 우리 형? 맛집 탐방의 신의 배치가 있다면, 역행 탐방의 신의 동생이라고. 아까 분명 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탐방의 최고. 한국인의 밥상이 있다면, 정말 저 친구랑 역행에 있어서 저 친구는 중국이야. 아니, 여러분들, 중규랑 사실 예전에 저랑 이조랑 우리 셋이 같이 따로 자리한 적도 있잖아. 우리 형 이제 아버지, 유승이 아버지. 아버지 중요한 거 같아. 아, 너 오늘도 아, 명품을, 명품을 처박은 몫이었네. 야, 너 한동안 2조가 명품 끊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하지, 이거 디스케어도 아니냐? 아니, 돈 실체가 없어가지고. 그럼 실체가 어디로 붙였네. 아, 그리고 오른쪽에 도마에 붙어. 아빠, 아닙니다. 180이야. 180이야. 정신하려면요? 아, 저기. 아, 저기. 아, 야, 뭐 밤에? 아니 아니야, 일로 와. 안, 아예 안 돼 안 돼. 가야 되는 건 알겠지만 안 자. 차 잠그고 있어. 그래? 이거만 주러 왔어. 아, 너도 그럼 저도 둘이 같이 자. 가고 가면 한 군데. 아, 소라 고맙다. 내일 어우요. 어, 뭐냐, 이거. 고맙다. 자기 소개 못하네. 고맙다. 아, 어, 고마워. 안녕하세요. 빨리, 빨리. 아, 안녕하세요. 예, 이상하세요. 저 배달 바로 가야 돼. 유나, 간다. 아, 아, 우리 이거 파라리 감사합니다. 아, 언니, 가! 파라리. 아, 선물 하려고 했는데. 한 개 없어가지고. 여유 되면 안암당 같은 거 하나 같이 하는 거 같아. 지훈아, 저 선물. 그런 거. 아니. 맛있어? 맛집이야. 진짜 맛있어. 치킨이 왔어. 형님, 아, 라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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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면 뭐야?
맛집이야? 거기서 맛집이야. 제 생일 파티에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축하해 말수가. 언니 축하드려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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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누가? 아 저 볼까? 어디 있어? 너 가시냐? 너 출근 왜 이렇게 오랜만에? 너 왔고가 안 되면 몸으로 뛰라 그랬지. 왔고 안 되니까 형님. 형님 보고 배운 겁니다. 지원 안 왔네? 네. 이번 달 좋더라. 개새끼야. 개이 새끼야. 아 짜파게티 좀 주십시오. 아 저는 죄송한데 앞이 너무 이렇게 뷰가 별로니까. 괜찮아요. 여기 왔어. 아 네 형님. 야 인호야 그래. 나 섞어서 빨리 먹고 오면 되게 나랑 닮은 점이 많네. 아, 그럼. 야, 너 왜 화장실에서 만났거든. 아, 이노 거 봤어? 어, 아우. 야, 이노가 진짜. 왜 아프리카 하는 거지? 저기 저 가면 잘. 그럼 인마 이노가 왜 잠깐만 나. 야, 이거 이상한 남자. 이거 아프리카 치킨 덕분이가 되게 한. 말수 같아. 오빠 담배 안 보여. 너 안 보여. 걱정하는데. 너무 빠뜨려 왔어가지고 맨손 말고 가만히 그래요? 복사가 여기 없어요? 아까 고를까? 아 근데 의상품 왼손이 다시 쓰기도 보려고 라면을 먹겠다 여기 하루 나중에 왼손 들어봐 냠냠냠냠냠냠 아니 칼떡 보네요? 그 라면을 한 젓갈 먹겠다는 거 1년 좋은 거 배웠다 야 내가 라면 장이 있어. 나는 장이 있어. 그건 뭐래? 내가 서울 올라가서 제일 먼저 서울에 가. 내가 처음이라고 하냐? 내가 카메라 보내줬어. 야야.
프로 방송가. 프로 방송가. 고양이 박수 왜?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치워. 하지마. 나 그렇게 큰 부족함을 본 적이 없어. 밤바다에 내 피바다 많이 일으켰지. 언니, 언니 치약을 맞춰. 케이크 쉐이크 조심하세요. 케이크 맞아. 그때 나 기억 많이 거지. 너무 잘해. 1년의 생일은 누구나 한 번쯤 있죠. 356일 중에 1일 됐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 생일이라고 해서 뭐 지났습니다. 12시 지났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 오늘 생일을 맞으신 최군이 형 최군 목에 소세지 있다! 최군이 형을 인터뷰하러 나온 네 공일 라디오 BJ K라고 합니다. 네.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많은 BJ분들이 와주셨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줄 줄 몰랐고 와 전 생각보다 근데 좀 당황스러운 거는 오실 것 같았던 분들은 안 오시고 아 이분 안 오시겠지 하신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역으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안 와주셔서 조금 섭섭하다 삐졌다라고 얘기를 직접 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분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얘기했습니다 벌써. 왜냐면 네.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네. 채팅창에 도배가 될 거기 때문에 아 채팅창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 팡팡이 형 아 좀 이따 자리할게요. 자리하시고 일단 오신 분 인터뷰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아 진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이분들의 생일 때는 꼭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실 거예요? 아 진짜 이분들 생일 때는 제가 저희 집안의 경조사만 아니라면 저 무조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녹화도 다 됐고 예, 뭐 당장 내일 모레 도아 씨 생일부터 해가지고 제가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혹시 11월 23일 날 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사회 좀 가능하십니까? 저는 진짜 그날 아 이런 말씀 드린 모르지만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데려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직원들 다섯 명하고 저희 집 강아지 그다음에 저희 할 수만 있다면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우리 아버지도 데려가겠습니다. 네, 그날 행사는 진짜로 이거는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꼭 한 분만 데리고 예. 나와서 진짜 고맙다고 특별하게 그분에게만 대표로 인사해주고 싶다면 누구에게 해주고 싶은지 다 고마운데요. 다 고마운데. 그래도 제일 이쁜 분이 한... 아니면 은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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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님. 아, 잠 좀. 은혜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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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저는 이제 놀랬고 저랑 사실 BJ기.